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마감 그리고 우리 시장 마감 한번 네. 정리하면서 네. 또 오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3프로에서 미국 시장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진짜. 네. 일단 화면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요. 네. 제가 일부러 캡처를 했는데요. 캡처? 예. 맨 왼쪽이 뭐요? 어제 아시아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한국이 제일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요? 네. 우리 어제 유럽 폭등했어요. 2% 예, 어제 우리 시장은 그동안 상승폭이 있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네. 그 다음이 어제 미국 시장이고요. 미국하고 네. 남미 시장이고요. 그 옆이 유럽 시장입니다. 영국 1.49, 독일 2.8, 프랑스 2.9, 네. 그리고요. 이탈리아 2.4. 그 맨 옆에 있는 파란 거는 이제 미국은 오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잖아요. 네.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1위부터 11위까지 시총 상위 1위부터 쭉 나열한 겁니다. 전부 다 3%. 각 증권회사에서 애플 같은 거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달러로 네, 올리고. 200달러로 올리고 네. 그러니까. 어제 대장주들이 올라가니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를 딱 짚지 못하는 시황인데 전 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어제. 오미크론 아닐까요? 오미크론 얘기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오미크론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오미크론의 그 사망자가 있냐 없냐 계속 근데 아직 보고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네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미크론의 한 3주 지나 그러니까 파우치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중요하다고 여하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 현재까지 볼 때 심각한 변종 같지 않다. 이걸 지금 이유를 대고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제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나스닥 3% 상승, 다우가 1.4%, S&P 500이 2.7%, S&P 500은 역사상 신고지수 근처에 다시 가 있습니다. 네. 러셀 1000 지수가 1.94% 상승했고요. 주요 지표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뭔지 지금 이제 많이들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게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7%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거의 상승을 했고요. 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1개 종목이 모두 3, 4%씩 상승을 했습니다. 으흠. 애플이 3.5% 상승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금 시총이 3조 달러에 이제 근접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3조 달러. 3천조. 3천조를 네. 이미 넘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4.1%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7.96%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걱정이 좀 덜어진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스닥과 다우가 좀 하락을 했었죠. 지난주에 네. 하락했을 때 그 코인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떨어진 부분은 오히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졌다면은 그것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기도 했는데 코인은 회복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예,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저가 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중국하고 독일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상당히 영향을 그렇죠. 그리고 독일이 지금 재정 적자로 완화 정책을 좀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단 지켜보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여하튼간에 거의 모든 시장이 몽땅땅 상승했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3000포인트 네. 이상에서 위에서 거래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6% 2,99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0.48% 상승해서 9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지금 현선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선물 매수는 당연히
동시만기 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제 배당주들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도 배당향 거래가 지금 있는 상황이 연말과 그리고 연초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중급 좀 돌파 임박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돌파하면서 거래가 되면은 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제 특징으로는 면역항암제, 치매, 줄기세포 이런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소액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설명하면 그동안에 11월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저 밑에 소외져 있던 것을 소위 빈집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바이오 한번 저희가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치매 얘기를 그렇죠. 저희가 많이 좀 드렸었습니다. 강하나 연구원. 네. 아, 강하나 연구원은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 강하나? 강하냐? 바이오도 이번 시장 강하나? 약하나? 예, 오늘 시장 전망해보면 지금 분위기가 원착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근데 물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했었고요. 그리고 동시만기의 수급이 좀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이후에 이대로 계속 강할 것이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또 오버해서 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좀 올라오면은 이번에 현금을 좀 만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제가 화면의 자료보다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5개월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에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월이라는 연초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편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11월에 1조 8천억 팔았고요. 12월에 지금 2주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2주차라고 해봤자 지난주에는 며칠 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조 5천억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과 세금 회피 매물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11월에 2조 6천억 매수했고 지금 며칠 동안에 12월 들어서 7일까지 2조 2천억 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저게 11월 하순이잖아요. 하순에 네. 집중됐죠. 네. 저 2조 6천억 산 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간으로 잘라서 11월 하순부터 네. 12월 7일까지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2주 동안 한 4조 네. 정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산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기관들은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환율 표시를 해놨는데요. 11월 초에 환율이 1170원이었습니다. 29일날 1196원이었거든요. 네. 좀 전에 잘 짚어주셨는데 29일날 1196원인데 그때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1200원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거기서 외국인들이 팔면 이건 위험해지는 거고 안 좋은 거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사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환차익 걸 노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식 환율을 양방 먹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매수, 뭐 배당 쇼 커버 선물 연계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2월 한 달 지금 뭐 며칠 안 지났잖아요. 지금 5.38% 상승했습니다. 지금 2,991포인트에서 어제 미국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돌파 시작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런데 3,050포인트 가면은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좀 팔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살펴보면은 네. 연말 시장과 연초 시장의 내년도 연초 시장을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시만기의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될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 발표되면서 상해종합지수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약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게임 엔터 콘텐츠 2차전지 여기 차익 매물이 그동안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뭐 그 반대로 꺾이고 이러진 않았죠. 왜 그랬냐면 반도체와 통신 바이오 쪽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을 보고 거래하는 게 맞다. 지금 매물소화 과정 중에서 네. 어떤 종목에 선택해서 집중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1월에 우리 예탁자산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그런 종목에 집중해서 코스닥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슈 좀 전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다고 했던 이제 중국하고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황과 연관된 이슈들을 보면요. 네.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해서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 중국의 금융 및 실물 경기가 진짜 위험하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준율 인하가 있지 않았냐. 왜냐면 지준율 인하를 이게 막 급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저기 그 밑에 화면 보시면요. 2010년 이후에 중국이 지급 지준율 인하를 세 번이 안 했어요. 10년 동안? 예, 예. 이게 그렇게 뭐, 그냥 뭐, 위험하다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2011년, 15년, 18년 세 차례 했습니다. 올해 두 번 한 거죠? 예, 예. 그만큼, 뭔가 좀 위험하다로 느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홍다나 아니면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하방 리스크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도 반대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2010년 이후에 지급준비율 인하하고 나서 인하 전 한 달하고 인하 후에 한 10주 한 두 달 후에 우리 코스피가 어땠나를 조사한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세 차례 모두 코스피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번에 지준율 인하하고 한두 달 지나면 1월 연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부분 중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미국 내 상장 중국 기업들 규제하고 뭐 퇴출한다 이런 얘기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독점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상장 폐지는 아니다라는 그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들이 10% 전후에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네네. 아니 저 중국 기업들 네, 얘기하시는 중국, 거죠? 중국도 좀 완화하는 얘기를 했죠. 네네. 지난주에 뭐 상장 양쪽에 다 상장 폐지한다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 왜냐하면 확실한 건 아니고 시장의 루머로 돌아다니고 보고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긴축 위주예요. 유럽에서 그렇죠. 뭔가 완화하자고 그러면 독일은 맨날 반대하고 왜냐하면 독일이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반대했던 이제 그런 국가인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기 연정 정권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정부의 유관기관을 통해서 주택공급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들을 요거는 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GDP 산출 계획을 조정해서 즉 재정 적대를 확대하거나 통화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뭔가 이제 규제 또는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향후에 이런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당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좋아지면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굉장히 교역이 많지만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률도 그렇고 중국이에 유럽이 중국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요.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이 좋아지고 유럽이 좋아지면 미국이 좋아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중국과 독일의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저는 반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실제로 이 정책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실제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시는 것보다도 계속 뉴스 플로우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영향하고 독일 이런 뉴스 영향이 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AI,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들이 어제 우리 시장에 좋았어요. 네. 근데 빅데이터 기반의 AI 신약 개발하는 회사나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들이 어저께 상승을 했고요. 아니, 근데 그 재택 진료. 네. 재택 진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가더군요,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규제 상태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열어뒀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전문 병원이 생겼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재택에서
코로나를 관리하는 그 전문 아~ 그것만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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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외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로 원격 진료가 지금 되어 있는 국가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규제 대상이고요. 그런데 뭐 어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이제 어차피 갈 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카카오에서도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AR을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성공했다는 기업이 어저께 상가 가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고요. 환자 증상 및 의사의 의료 행위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용한 최적의 치료 또는 처방을 한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뭐 호주나 해외에서는 상당히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는데 어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이쪽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면 뭐가 움직일까 생각해보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 제약주, 대형 제약주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더 급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이나 키트나 아니 뭐 요런 데가 이제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좋았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네. 과거에 좋았던 어떤 일들을 하는 어떤 섹터 이거보다는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스퀘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네. 거기에 뭐 치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뷰직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뷰직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니에요. 미국 회사예요. 아, 미국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안에 스마트 글래스 출시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름이 뷰직스 실드거든요. 네. 근데 2020년 내년 1월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안경 안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양안 디스플레이, 마이크, 스피커, 터치 센서가 다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하거나 메타버스 연결하면서 라이브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애플도 글래스를 만든다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서 내년에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애플이 상승한 것 중에 애플의 그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얼마로 올렸냐면은 지금 현재 171달러인데 200달러로 올렸어요.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네. 애플 글래스와 함께 AR 기기 매출이 증대된다라는 걸 이유로 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애플이 지금 역사적 신고지수를 찍었거든요. 다시 신고 가격. 네. 현재 171달러예요. 이거 액면분할한 거죠. 주식 분할한 거잖아요. 네. 주식 분할 전에가 51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5분의 1한 거죠. 5분의 1 했으니까 100달러 정도 시작해서 171달러인데 200달러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식 분할 전 곱하기 2, 두 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200달러가 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시 나올 거예요. 주식 태워버렸어요. 계속 태우니까. 거의 이제 소각하는 거 이제 좀 뭐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세금 내라는 거죠. 네, 네. 세금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저는 이제 이 주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들이 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이들이 왜 각광을 받는가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신사업을 하고 있는가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는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텔의 자회사 중에 모빌라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모빌라이 있죠. 자율주행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네. 이거 내년에 상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과 또 연결돼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자동차가 제일 안 좋았어요. 자동차 부품하고 자율주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우리 뉴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 하나는 어제 나온 뉴스가 한국 조선 수주가 11월에 세계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연간은 중국이 1위입니다. 올해.
근데 11월에 1위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LNG선 등 고부가치의 선박 수주를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이 LNG 운반선의 성과가 이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4월에 1억 8,800만 달러였는데 11월에 2억 500만 달러로 엄청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조선업종은요. 어떻게 우리 저희들이 투자를 했냐면 조선은 조선주는 수주 플레이로 간다.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하면 주가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오른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가다가 나중에 또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수주는 많이 해놓고 부실 수주다. 이러면서 많이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부가치에 이제 이익을 수반한 수주를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조선주들 주가를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이 뉴스 때문에 제가 조선주를 보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든 이렇게 지금 조선업계에도 뭔가 변화가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뉴스 플로우와 함께 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정확한 걸 위해서 살짝 정정해드리면 애플이 4대 1 냉면 분할을 했었어요. 아, 4대 1 했나요? 네, 4대 1. 뭐 아까 몇 분이 시작하셨는데 제가 점검해보니까 4대 1은 네. 다. 아, 감사합니다. 네. 5대 1로 제가 착각했네요. 네. 4대 1로. 네. 통상 사무장이지 얘네들은 사는 거야. 그렇죠. 원래 사무장 아니야. 5대 1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무장이지 뭐 사는 뭡니까. 많이 좀 해보신 모양입니다. 네. 네 뭐 좀 많이 해보셨던 네. 거 같아요. 우리 짓고. 네, 전반적으로 뭐 저쪽 뭐 빠르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조금 편해졌죠. 근데 조금 편해졌는데 여러분 그 나스닥의 지금 신저가 종목이 20%예요. 나스닥 종목 중에 나스닥 가서 개별 종목 하면 안 돼. 네, 신저가 종목이 20%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선두에 있고 주도주에 하라라는 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구조적 성장주를 해야 된다. 계속 성장하는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시장이 조금 좋아졌는데 이 시장에서 또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 장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1월 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춰보는 것도 이런 시장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떤 거는 이번에 올라올 때 현금을 좀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섹터에 대한 종목에 얘기하면 또 좀 부정적이겠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판단하시기에 또는 섹터의 판단이나 종목의 판단에서 시장 올라오면서 그냥 그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소외되었거나 계속 안 좋았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현금을 좀 만드는 것도 그쪽 섹터에서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속보 보니까 코로나19 7천 명. 네, 7천 명이 네, 오늘 넘어섰죠. 넘었다고 하네요. 아유, 몇백 명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몇백 명은 아니죠. 항상 우리가 최근 들어선 2, 3천 명 했죠. 그러니까 아니요, 전에 작년에 생각해 보면 300명 됐다, 500명 됐다 그럴 때 무지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했잖아요. 500명 됐을 때 지금은 뭐 6천 명, 7천 명, 5천 명 넘어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별로 신경 안 쓰는 상황이 돼서 네. 그것도 한편은 또 걱정이 백신이 백신이 되긴 되는 거야. 효과 있는 거냐? 만 80% 넘게 그러니까 맞았는데 이렇게 늘어나. 그냥 안 죽는다 이거지. 네? 걸려도? 아니 내가 했잖아. 대상포진 백신 맞았어. 네. 그래서 내가 야, 15만 원이나 돼. 이게 대상포진 백신이. 예. 그래서 내가 딱 15만 원 내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뭐 안심해도 되겠죠? 안심은 아니죠. 네. 걸리긴 걸린대요. 많이 안 아플 거예요. 아, 걸려도 많이는 안 아플 거라. 아, 그래요. 중추로 안 간. 그런 개념이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과 함께. 끝났어? 예. 끝났어? 네. 분위기 보세요. 딱 끝났잖아요. 네.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과 함께 네. 아, 마켓 인사이트 알아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명과 메리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